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체에 걸쳐서 50구식 전차와 그 제조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주력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전제로 개발한 신의 주력 전차 중 최초의 것이 바로 85식 주력 전차입니다. 이 85식 전차 시리즈 개발의 성공은요, 파키스탄과 중국 간 전차 공동 개발의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1991년 6월, 양국은 90식 2 전차의 완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은 T-72 시리즈의 강력한 125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자국 전차에 도입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신형 전차는 2010년에 설계가 승인돼서요, 생산을 시작합니다. 2014년 8월에 상하이 협력기구가 실시한 다목적 군사훈련 2014 피스 미션에서 여러 대의 99A 전차가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방어력은 어떤가요? 네, 99A 전차의 포탑은요, 99G보다 체적이 확대돼서 높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나토 국가 전차와 비교해서 30cm 이상 높이가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높이는 2.4m 정도로 추정돼요. 포탑은 APFSDS탄, 여러분 날탄이라고 아시죠? 이 방어력이 높은 복합 장갑에 추가로 신형 반응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포탑 정면에 장착된 FY4 계열 반응 장갑은요, 히트탄, 그러니까 소형 자기탄이죠. 이 히트탄 이외에 APFSDS탄에도 방어력을 가진 3세대급 반응 장갑이에요. 특히 반응 장갑에 대한 관통력이 높은 텐덤 방식의 히트탄에 대해서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이 반응 장갑이란 물건이요, 철갑탄이 아닌 히트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반응 장갑은 히트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APFSDS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2세대 반응 장갑이죠. 대략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2세대 반응 장갑은요, 히트탄뿐만 아니라 철갑탄과 같은 운동 에너지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게 강화됩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속재 비행판 중간에 반응 폭약을 끼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APFSDS탄이 충돌하면 반응 폭약이 폭발하면서 앞뒤에 있는 비행판이 이 APFSDS탄 쪽으로 비행하면서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반응 장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콘탁트5죠. 이 3세대 반응 장갑은 2세대보다 전반적으로 APFSDS탄에 대한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보통 3세대 반응 장갑은요, 입사 각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사가 급한 쐐기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T-80U나 99A 전차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또한 APFSDS탄에는요, 가능한 한 두껍고 단단하며 무거운 장갑판을 충돌시켜야만 APFSDS탄의 관통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히트탄용 반응 장갑이 비교적 작은 크기를 갖춘 것과 비교해서 3세대 반응 장갑은요, 반응 장갑의 단위 모듈의 크기가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99A의 FY4 반응 장갑 역시 비교적 대형의 3세대 반응 장갑이죠. 중국이 개발한 FY4 3세대 반응 장갑은요, 텐덤 탄두와 APFSDS탄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 내부에 0.6kg의 고경도 금속 구조물을 추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의 기본 크기는 330 곱하기 200 곱하기 85mm, 중량은 10.4kg이고요. 성형 자격탄 기준 300mm 이상, 일부에서는 뭐 400mm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 300mm 이상의 방어력을 APFSDS탄 기준 100에서 200mm 내외의 추가적인 방어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99식 A는요, 탑 어택 공격을 상정해서 포탑 상면 각부에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탑 위에 반응 장갑은 무용지물인 게 드러났죠. 아마 조만간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중국의 군사 전문지는 99A 전차가 유리 섬유 복합재, 세라믹 플레이트, 고경도 강판,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한 복합 장갑을 통해서 균질 압연 강판 기준 600mm 수준의 방어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신형 FY4 반응 장갑을 결합할 경우 전체적으로 700에서 800mm급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제 복합 장갑에 대한 정확한 방어력 데이터는 나온 바 없습니다.
99A 포탑 정면에 대한 방어 요구는 우리나라의 K2 전차에 탑재된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에서 발사하는 APF-SD 스탄에 대하여 방어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요구된 방어력 달성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어요. 중국의 일부 소식통은요, 99A 전차의 전면이 APF-SD 스탄에 대응해서 최대 1060mm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7에서 800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060으로 늘어났죠. 이것은 복합장갑을 적용한 포탑 기본장갑의 방어력의 약 730mm 수준, 여기에 현재 알려진 3세대 반응장갑의 최대 방어 효율이 약 330mm를 대입해서 얻어진 숫자로 판단돼요. 현재 700mm급의 기본장갑 방어력은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등장한 M1A2 SEP 혹은 레오파드2 A6의 스웨덴 그리스 수출 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K2 흑표 등이 모두 달성해 성공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의 장갑 기술을 습득한 중국 역시 이 정도 방어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반론도 존재한다. 이 언급된 3세대 반응장갑의 330mm급의 방어 효율은요, 가장 이상적인 각도에서 APF-SD 스탄이 충돌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APF-SD 스탄은요, 낮은 곡선형 탄도로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략 330이 아니라 200mm급이 한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장갑 기술의 회의론으로 인해서 기존 러시아의 T-90급의 기본 방어력, 한 500mm 정도 되거든요, 보다 약 약간이 향상된 뭐 5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견해도 존재해요. 하지만 문제는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해도 최소 700mm급,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900mm급으로 판단되는 방어력 수준은요, 99A의 상대국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탄약인 미국의 M829A3가 굉장히 무리한 기술력을 적용해서 900mm의 관통력을 겨우 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APF-SD 스탄 같은 경우에는 발전 한계에 도달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뭐로 가야 된다? 120mm가 아니라 130mm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한편 99A는 포탑 측면에는 공구를 적지 않은 바스켓을 설치하고요, 외부의 반응장갑을 추가해서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방 측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서 차체 하부 장갑을 추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차체 하부의 장갑도 강화해서요, 대전차 지뢰나 IED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99G 전차는 포탑 상부에 미사일 방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요. 99A 전차도 GL-7이라고 불리는 신형 미사일 방어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러시아의 T-90 쇼트라 1과 같은 그런 원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미사일 방어 장치는요, 적의 거리 측정 레이저 및 미사일 유도용 레이저를 탐지하면 그 방향으로 지향성 레이저를 발사해서 적의 조준경을 교란하거나 혹은 손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전에서 나왔죠. 쇼트라 A를 탑재한 T-90이 맥을 못 쳤다. 이유가 뭐예요? 적의 대전차 팀이 나를 레이저로 조준하면 내가 그걸 탐지해서 그쪽으로 역으로 레이저를 투사하거나 아니면 뭐 전차 포를 쏜다, 이런 건데, 실전을 겪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전차를 노릴 때 대전차 팀이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두세 팀이 노린다는 얘기. 두세 팀이 동시에 노려서 쏘면 어떡해요? 얘는 하나에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두세 팀이 노리니까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또한 99A 전차는 승무원의 노동 경감과 작전 지속 시간 연장을 목적으로 중국 육군 전차 중에서는 처음으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서 차내 온도를 외부 온도보다 무조건 5도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무엇보다 전차는 동경력 아닙니까? 네, 이 99A 전차포는요, 99G와 동일한 125mm ZPT-98 계열의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공개된 시제 전차는 포신 배연기가 99G 주포보다 후방으로 이동해서 구경장의 변경도 예측되었지만, 실전 부대에 배치된 99A 전차는요, 기존 99G와 같은 형식의 전차포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마도 신형 전차포 개발을 시도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서 기존 전차포를 탑재한 것 같아요. 이 ZPT-98 전차포는요, 48 구경장을 갖는 러시아제 2A46M1 125mm 활강포를 바탕으로
포신을 59경장으로 연장하고 신형포탄 사용을 위해서 내압 강도를 향상시킨 모델이에요. 덕분에 2A46에 비해서 수백 킬로가량 무거운 반면 신형탄 사용 시 포신 수명은 600발로 800발의 사격을 보장하는 러시아의 신형 2A46 계열보다 수명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ZPT-98 주포의 약실, 포신, 주퇴복자기 등을 개량해서 보다 높은 압력이 필요한 신형 포탄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개발한 신형 열화우라늄 소재 APF-SDS탄은요, 1000m에서 650에서 70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제 9K인 119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카피한 중국산 레이저 유도식 포발사 미사일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 99A의 자동전전 장치는 기본적으로 T-72 전차의 복제 모델이에요. 포탑 아래에 설치된 원형 턴테이블 방식의 캐러젤 자동전전 장치의 탄도와 장액을 분리해 적재한 거죠. 이 자동전전 장치의 포탄 적재량은 22발이고요. 분당 발사 속도는 8발입니다. 수동 잔정 시 분당 2발 등 기본적인 구조 및 성능은 러시아제와 사실상 동일해요. 99A 전차는 주포의 부항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포탑 중앙부를 높였어요. 이것이 포탑 대형화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또한 99A는 포신 끝부분에 중국 전차로는 처음으로 동쪽 포구 감지기, 보통 여러분 DMRS라고 하죠. Dynamic Muzzle Reference Sensor라고 하는 거, 요거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기동 시 포신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측정 반영함으로써 사격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 99A 전차는 140mm 활광포를 탑재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전제로 개발됐는데 2004년에서 2005년에 실험용 140mm 활광포를 탑재하는 방법으로 기술 실증 시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포신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직은 좀 시기상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또한 대형 140mm 활광포를 탑재하면 적재할 수 있는 포탄 수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40mm 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서방에서 이제 130mm나 140mm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중국도 다시 이걸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부모장은 전차포와 동축으로 7.62mm 기관총을 탑재하고요. 포탑 상부에 12.7mm 기관총을 한정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가요? 네, 99A 전차는요, 개발 과정에서 경량화와 더불어 각종 전자장비의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 결과 99G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를 베이스로 개발된 HL6070 계열의 포수 차장용 조준경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조준경의 핵심 모듈과 기술은요, 프랑스의 사젬사에서 제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기본적인 성능은 동일한 모듈을 사용하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1980에서 90년대 사이에 유럽에서 별도로 도입하거나 중국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개발 초창기 차내 전투정보 체계와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99A의 열 영상 조준경이요, 3000m에서 표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0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4000m 밖에 뭔가 있다를 탐지할 수 있고 3000m에 들어오면 적이 뭔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동 추적 및 탄착 수정 능력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능력은 이전의 중국제 전차에 비해서 분명히 뛰어납니다. 즉 서방 측 3.5세대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어요. 포방패 상부에는 K9 좌주포여 등에서 볼 수 있는 직사각형의 포구속도 측정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차포에서 발사된 포탄의 속도를 추적 및 계산함으로써 차탄 발사 시 명중률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C4I 능력은 어떤가요? 네, 99A 전차는요, 서방 전차들의 C4I 능력에 대응해서 본격적인 차량 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이게 IBIS라고 하는 건데 이 IBIS의 주요 성능은 각 차량 간 차량의 위치와 목표 정보를 공유하고 IBIS를 장비한 다른 부대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현재 전투 능력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항법 장치는 중국의 독자적인 베이도우 위성항법 장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요. 현재 중국 육군은요, 기계화와 정보화를 현대화의 두 개 중심축으로 전술 데이터 링크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치된 중국의 각종 기갑 차량은 네트워크 전투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투 정보 외에도 연료와 탄약 데이터, 차량의 상태와 고장의 유무, 적 정보 등의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수준이래요.
설계 책임자인 마오밍은요, 99A 전차가 중국 육군 전차 중에서 처음으로 정보 기술의 바탕을 두고 개발된 정보화 전차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육군은 1세대 네트워크 전투 체계 배치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했냐, 중국이 이런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부품을 대부분 독자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국산화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99전차는 네트워크 능력 외에도요, 전차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전차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장비를 보다 낮은 자동화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생형도 있나요? 네, 99전차 계열 차량은요, 차체를 전용해서 개발한 군함전차가 유래요. 2015년 9월 3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원래 중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약간 이게 공산권이나 이런 나라들은 군함전차를 개발 안 해요. 얘는 그냥 버려버리거든 원래. 하지만 중국이 99A 전차를 개발하면서 55톤급 전차를 군함할 수 있는 신형 군함전차를 개발해요. 서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체 상부에 작업용 크레인이 있고요, 견인용 윈치, 차체 고정용 도저 등을 장착해서 간단한 정비나 견인 외에도 간단한 공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출형은요, VT4, MBT3000이라고 해서 지금 수출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99A 전차는 2011년부터 부대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각 지역 훈련에서 기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죠. 현재 중국 육군은 약 5,600여 대의 전차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력은 2.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2,500대의 96식 전차입니다. 그리고 3세대에 속하는 전차는 99G가 600대, 그 다음에 99A, 오늘 주인공 99A가 600대 가량 있습니다. 마오밍 설계 책임자는 99A 전차가 서방 전차와 비교해서 기술적 신뢰성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99A 전차는요, 야전 부대에서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 기술 문제보다는 중국의 기초공업 기술적 부족에서 기인하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일의 누유, 그다음에 냉각, 그다음에 플러그 등등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육군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중국 전차의 야전 신뢰성을 서방 측 전차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목표하에 다양한 소재 품질 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99A 전차는요, 적어도 스펙상으로는 서방의 3세대 전차와 나름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경험이 없죠. 무수한 실전을 통해 개량을 거듭한 서방의 신형 3.5세대 전차와 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전차입니다.